근데 진짜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자기가 잘한다고 믿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부실골이라는 말이 태어났는데. 브론즈, 실버, 골드입니다. 잘 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그래서 부실골에서 서로 싸우는 이유가 서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진짜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최고 잘한다거나 동네에서 제일 잘한다거나 그 PC방에서 제일 잘한다거나 소문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코치님이 보실 때 프로게이머가 되는 레벨하고 동네 수준하고 차이가 진짜 뭐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너무 커요. 진짜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코치가 좀 자기한테 성향에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잘 맞아요. 잘 맞는데 코치랑 선수 둘 중에 뭐 할래 하면 저는 선수 할것 같아요. 왜 그래요? 왜 되게 궁금하네. 둘다 해본 입장에서 선수는 일단 책임감이 좀덜 해요. 지면 그냥 자기 탓이에요. 혼자만의 탓인데 코치는 어떤 결과든 잘안 되면 다 그냥 내탓 같아요. 팀이 지거나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 아 내가 케어를 잘 못해줬구나. 그냥 다내탓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경기 보니까 결과 외로도.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뭐 연습실 온도라던가 침실 온도라던가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다 알려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수는 정말 승리만을 위해 열심히 뛰면 마음이 편할 수 있죠. 생각이 좀덜 하죠. 나는 승리만 위해서 그냥 하면 되는 사람이고, 코치는 여러 가지 다 생각해야 돼요. 선수가 또한 명이 아니다 보니까 한명한명다 케어해줘야 되고 생각할 게 많죠. 새로 나온 게임 있으면 도전하시면 되겠네. 피지컬이 피지컬 필요 없는 게임 하시면 되잖아요. 정적인 게임. 아. 머리 쓰는 게임. 뭐 이런. 그럼 만약에 지금 15살로 돌아간다면 또 도전해 볼것 같아요? 네. 어떤 면이 그렇게 매력 있어서? 저는 우승했을 때마다 항상 게임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했었어요. 트로피 들어올리고 집에 트로피 모으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하나씩 모일 때마다 되게 뿌듯했어요. 나중에 자식들한테 아빠가 이렇게 많이 모았었다, 우승을 이렇게 했다,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돈보다 저는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명예죠. 아마추어 선수 중에 데뷔 못하고 그냥 끝나는 선수도 많죠. 너무 많아요. 이름 한번 못 알리고 은퇴하는 선수들도 많고, 게이머 데뷔했다가 우승 한번 못 해보고 은퇴하는 선수 도 많고 안타깝죠. 잊혀지죠, 계속. 그런 선수들은 보통은 군대 가면서 끝나나요? 네, 보통은 군대를 많이 가고요. 갔다 와서 다시 선수 생활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실제로 좀 힘들긴 하죠. 손도 잘안 움직이고 피지컬도 떨어지는 상태니까. 그런 선수 중에 코치로 전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유명하지 않았던 선수들에게도 기회는 있는 거죠? 게임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꼭 우승을 하진 않았더라도 게임 보는 눈이 정말 특출난다면 분석가든 코치든 다할수 있죠. 지금 이제 프로게이머를 하고 싶어하는 되게 어린 친구들이 이거 본다면 이것만은 꼭 갖춰라 막 이런 것도 얘기해 줄거 있어요? 정말 쉽진 않아요. 프로게이머가 보통은 다 게임이 재밌어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직업으로 하다 보면 모든 종목이 그러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직업으로 한 7일만 하라고 하면은 아마 다안 하실 거예요. 진짜 훈련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게이머들. 아, 7일만 만약에 체험해 보라고 네, 하면? 다 포기해야 돼요. 뭐 주변 사람 만나는 것도 거의 포기해야 되고. 감수할 사람만 도전을 해라. 네, 그리고 보면 젊은 시절에 게임에 거의 올인하는 거잖아요. 게임에 올인했는데 우승 못하거나 2군이나 1.5군에서 다 은퇴한 선수들 보면은 미래가 불확실해서 정말 모든 걸 걸고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요즘에는 프로게이머의 위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연봉의 수준 이런 게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올라갔잖아요. 오히려 상금보다도 연봉이 더 이슈가 많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 잘못된 환상을 가질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옛날에 비해서 어린 선수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게임 보는 시선이 좀 많이 바뀐 거를 느껴요. 어른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뭐 게임한다고 하면은 옛날처럼 막 PC방 페인이라고 전혀 안 보고 직업적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하더라고요.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직업 선호도에서 뭐 1위로 프로게이머가 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게임을 너무 좋아하니까 공부하기 싫어서 게임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아, 그 많죠. 네, 그래도 게임을 주로 하기보다는 학업을 일단은 주로 하고 재능이 있다면 도전을 하고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진짜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자기가 잘한다고 믿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부실골이라는 말이 태어났는데. 브론즈, 실버, 골드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네. 위해서. 그래서 부실골에서 서로 싸우는 이유가 서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진짜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최고 잘한다거나 동네에서 제일 잘한다거나 그 PC방에서 제일 잘한다거나 소문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코치님이 보실 때 프로게이머가 되는 레벨하고 동네 수준하고 차이가 진짜 뭐 어느 정도 아, 수준이에요? 너무 커요. 진짜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도 선수 생활할 때 그때 제가 처음에 인천 대표로 나왔어요.
제가 인천에서 대회를 나와서 입상을 했어요. 인천 1등, 그리고 서울 1등, 부산 1등 이런 식으로 다 있거든요. 그 선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커리지 매치라는 대회였는데 제가 인천 1등이었는데 거기 가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각 지역별마다 잘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대회 나갔는데 뭐 꼴찌하고 게이머들은 전국에서 일단 잘하고 세계적으로 잘해야 되고 그게 이제 최고의 선수죠. 그러면 진짜 많으신 분들이 뭐 예를 들면 자기가 경쟁전 점수가 굉장히 높아서 아 뭐 나 정도면은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 유저 중에 한 몇 퍼센트나 프로게이머가 되는 걸까요? 정말 너무너무 적어요. 네, 너무너무 적고 사람이 오늘 책에서 봤는데 자기 인지가 좀 안 된대요. 부실거리인데 게이머 할 수 있다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자기 인지를 좀 해야죠 그런 거는. 프로게이머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기도 하나요? 가끔씩 와요. 저한테 어린 아이가 연락을 해서 프로게이머 되고 싶어요 조언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제 주변에 이제 지인분이 부탁을 받아서 우리 아들이 뭐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데 재능이 있는 거냐? 라고 물어보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일단 게임을 봐야죠. 보통은 이제 팀을 물어봐서 이 친구가 어느 정도 한다 뭐 이제 게임을 좀 보고 그냥 즐기는 수준이구나 라고 하면은 게임은 어느 정도 즐기면서 이제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학업하고 게임하고 같이 하면은 프로게이머 못한다며요? 재능 있는 사람은 공부랑 게임을 두 개 해도 특출 나서 그때 잘 발굴해 줘야 돼요. 자기를 좀 테스트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보통? 그렇죠. 그 젠지 아카데미. 네. 아 진짜로 가면 테스트 보죠? 아 그럼요. 부실골 분들도 다이아 마스터 게이머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곳. 어머니들이 가끔씩 자식들 손 잡고 얘가 프로게이머 될 수 있는지. 실제로 많이 오세요. 학부모님들이 진짜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 듣고 원장님도 계시거든요. 원장님이 이제 다 설명해 주시고 너무 잘 돼 있어요. 이런 게 진짜 10년 전에 저 있었으면 저 미국으로 고등학교 갔을지도 몰라요. 맞아. 지금 미국 대학교도 막 보내준다고 하는데. 맞아요. 미국 대학교도 갈 수 있는 세상이 됐죠. 예전에는 프로게이머라고 하면은 진짜 연습도 하루에 뭐 10시간, 15시간 막 네. 그렇게 해야만 됐었잖아요.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진짜 닭장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연습하고 저녁에는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거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두세 시간 더 한다고 결과가 바뀌진 않거든요. 다만 그 저희가 정해놓은 게임 연습 훈련 시간 동안 열심히 해주면은 커버가 돼요. 이게 옛날처럼 막 양으로 밀어붙이고 저는 그런 쪽은 선수들 은퇴를 좀 더 앞당긴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야구랑 비슷하네요. 야구도 투수한테 고등학교 때부터 공 너무 많이 던지라고 하면은 좋은 팀은 갈 수 있는데 빨리 끝나 더라고 선생님이. 네. 요즘에는 팀 내에서 옛날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종들도 있어요. 일단 스카우터님 제가 옛날에 했을 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생겨났고 저희 회사에도 계시고 되게 중요한 직종인 것 같아요. 어린 선수들 발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세대 교체는 계속 계속 일어나니까 나이가 들면 피지컬이 떨어지고 하는데 어린 선수들을 계속해서 올려주는 일을 해주시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발굴해주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게임이 실은 수명도 되게 길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린 선수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럴 수 있는 게임이 얼마나 되죠? 게임이 영원할 순 없잖아요. 스타크래프트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지금 이제 민속놀이로 남았고 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고 인기를 달리지만 언제 또 다른 게임이 나와서 인기가 식을지도 모르는 거고 장르는 계속 바뀔 것 같아요. 바뀌는데 그 와중에 이제 하는 일들 업무들은 비슷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미래에 도전하는 어린아이들도 내가 하는 게임이 인기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다 길이 있다는 거. 게임은 바뀌지만 직종은 뭐 더 세분화되고 자세해지니까 네. 좋은 포인트네요. 우리 성원님이 앞으로 뭐 한 5년, 10년 후쯤이면 뭐 돼 있을 것 같아요? 뭘 하고 싶어요? 제가 뭐가 돼 있을지는 정말 모르겠고요.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당장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뭐 시즌 시작하거나 뭐 할 때 항상 이번 시즌 우승 목표다 그냥 우승 하나만 바라보고 가요. 경주마처럼 5년, 10년 이런 건 저는 생각을 잘 안 하는 타입이에요. 항상 이번 시즌 우승. 그럼 제가 우승한 다음에 물어볼게요. 네. 여기 트로피 하나 딱 생기면 그러면 또 갑자기 이제 네. 이제 뭐 해보지? 아 네네 있으니까. 약간 그런 타입. 아 이런 게임도 한번 내가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게 있는지 LOL이라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LOL은 너무 어려워요.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데 티어가 안 올라요. 아 그게 어렵군요. 네, 그래서 진짜. 지금 젠지에서 원래는 60 얼마인데 7만 원에 프로게이머들이 가르쳐주는 네네, 패키지를 팔더라고요. 네네 올라운더라고. 그거를 지금 구매할까 고민 중이에요. 그거 사면 티어가 확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광고 엄청 해. 네, 올라운더라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네네. 젠지 프로게이머가 가르쳐주는 온라인 클래스가 있습니다. 유료 광고 넣어야겠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는 아유, 프로게이머이시기도 하고 거기서 또 이제 자기의 커리어를 이어가는 멋진 e스포츠인이에요. 제가 낸 이번 이 책에도 우리 문성원님의 인터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게이머 또는 뭐 코치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 책에 우리 문성원님 이메일 주소도 남겨놨으니까 정말 궁금하신 분은 진지하게 질문해 주시면 진지하게 답변해 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네, 네. 그러면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편에는 또 다른 게스트분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